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은정입니다. 지난 주말 미국 뉴욕 증시는 메모리얼 데이를 포함한 사흘간의 연휴를 앞두고 숨을 고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소폭 오르면서 간신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올 들어 거래량은 최저였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0.01% 하락세를 보였었고요. 자, 지난주 국내 증시 마감 상황도 살펴볼까요? 지난주 마지막 거래의 코스피 지수는 종가 기준으로 2355포인트로 마감을 하면서 또 한 번 새로운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미국 증시가 올랐었고 또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반면에 지난주 코스닥 지수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부진한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코스피 대비 오름세가 주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의 종가는 646포인트였습니다. 자, 최근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국내 증시 보면서 앞으로 추가 상승 여력은 얼마나 될 것인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출증 1부 시간에 본격적으로 저희가 풀어드리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지금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예, 2011년 이후 6년간 박스권에 갇혀있던 코스피 지수가 이달 초 2300선을 돌파하면서 최고치 도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나날이 새 역사를 쓰고 있는 코스피 지수, 향후 전망과 투자 전략까지 짚어볼 거고요. 오늘 김대우 경제학 박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봅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예, 지난 금요일에 코스피 지수가 장중에 2360선도 돌파를 했습니다. 6년간의 박스권을 탈피한 코스피 지수가 연일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건데요. 자, 먼저 최근 이런 국내 증권시장의 움직임에 대해서 어떤 평을 하고 계신지 총평 한 말씀 들어볼게요. 가히 상승세가 무섭습니다. 예. 일각에서는 거침없는 하이킥이다, 지붕 뚫은 하이킥이다 이런 이제 그 평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세계 경제가 2007년도와 2008년도에 이른바 리만 브라더스 사태 이후에 상당히 침체가 되었습니다. 그 침체 국면에서 이제 완연히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그 미국 경제라든지 이 유럽 경제 이런 쪽은 우리보다 조금 더 빨리 주가가 오르기 시작을 했었어요. 사실 이제 양적 완화에서 빠져나온 이후에 미국이 금리 인상도 단행했는데 그 했던 건 그만큼 경기가 좋아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작년에 이제 정치적인 어떤 상황, 한국의 탄핵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외국인들이 조금 불안해하는 그런 측면 때문에 다른 나라의 증시 랠리보다는 조금 스타트가 늦었다. 그렇지만 그 반면에 작년에 오르지 못했던 것까지 한꺼번에 같이 오르고 있는 국민이 아니냐. 그래서 올해 들어서 지금 저 코스피의 상승률은 전 세계를 통틀어서 우리나라의 상승폭이 단연 1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상승은 그 일반적으로 단기 어떤 부양책이나 어떤 심리적 부하 뇌동, 선동 이런 거에서 올랐다기보다는 일단 실적이 뒷받침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저 순이익 이익률, 매출 이익률 이런 게 지금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죠. 그다음에 앞으로 전망도 좋고 또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 이런 글로벌 정시 여건의 호재, 이런 쌍끌이 정도가 아니라 한 4대 축이 동시에 끌어가는 그런 정시이기 때문에 상당히 분위기가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 현재의 시리얼 기준으로 만든 게 1980년 1월 4일자를 100으로 한 거거든요. 거기에 한다면 이제 2355 정도 왔다고 그러면 한 23.6배 정도 올랐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나라 실물경제 오른 속도에 비한다면 그렇게 많이 오른 것은 아니다. 뭐 그런 거꾸로 얘기하면 앞으로 추가 상승의 여력도 있을 수 있다. 뭐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현재의 분위기는 이 이상 더 좋을 수가 있을까? 적어도 최근 10년 만에 한 번 다가오는 그런 코스피 훈풍이 아닌가 그렇게 네. 생각이 됩니다.
국내 기업들의 실적 뒷받침에 앞으로도 좋을 것이라는 전망, 여기에 새 정부 정책 기대감까지 더해져서 코스피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2000년대 중반에 글로벌 경제가 회복기에 접어들면서 당시에도 코스피가 상승장일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박사님? 예, 그 굉장히 좋은 포인트인데요. 예. 주가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요. 특히 한국 주가도 당시에 이미 2000포인트를 뚫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2005년부터 2007년까지의 주가 상승의 모습이 지금과 조금 흡사한 측면이 많이 있어요. 당시 2005년의 주가 상승도 그 이전, 그러니까 1999년부터 오랜 장기 침체가 됐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1999년부터 2000년 사이에 전 세계적으로 IT 버블의 붕괴가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911 테러 사건이 터졌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의 증권시장이 한동안 문을 닫기도 했지 않습니까? 이런 사건이 잇따라 겹쳤고 2003년에는 미국이 이라크를 상대로 전쟁을 했죠. 거기다가 한국 국내적으로 보면 2004년에 와서 노무현 대통령 탄핵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지금보다 훨씬 더 사상 최초의 의회 탄핵 소추결의였기 때문에 초창기 충격은 훨씬 더 컸었죠. 그러다가 지리하게 오랜 기간 동안 주가가 떨어지다가 2005년부터 그 전의 하락세를 일거에 마련하면서 2005년부터 마치 봇물이 터지듯이 주가가 대폭등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주가가 오를 때 대부분 외국인들이 다 주도하고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거의 들어가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1990년대 말부터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증시 침체에 짓눌려 있었기 때문에 주식 투자하면 망하는 것 아니냐, 이런 피해의식 때문에 굉장히 소극적이었습니다. 예. 그 바람에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주가가 오르는 바람에 엄청나게 큰 이문을 가져갔죠. 그리고 한 2005년부터 3년 정도 지나서 2007년 정도 되니까 증시가 오르는 게 한 3년 정도 계속되니까 뒤늦게 이제 우리나라 투자자들, 기관 투자자들은 물들고 개미들도 아 이제 증시에서도 좀 희망이 있다. 2007년부터 주식을 막 사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2007년 말에 미국에서 이른바 리만 브라더스가 무너지면서 세계 경제 공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2005년부터 2007년까지의 그 증시 상승기에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별로 재미를 못 본 거죠. 예. 그래서 지금의 상황도 지금의 주가 상승 이제 좀 몇 달이 됐는데 지금 외국인들만 사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별로 안 사요. 물론 이 주가 상승이 어디까지 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은 2005년도와 2007년도 상황을 반추해 본다면 초기에 증시가 오를 때 외국인들이 다 이문을 남기고 끝물쯤 가서 또 한국 투자자들이 들어가는 그런 우를 되풀이하지 않을까, 그런 얘기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당시 2005년도에 주가는 왜 올랐느냐, 이걸 굉장히 주목해 볼 수 있어요. 2005년도 주가는 미국이 이 911 테러로 시작된 세계 경제의 위축, 이건 이제 그다음에 2003년도에 이라크를 치면서 경제적 그 지출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부시 대통령은 아주 막강한 화력을 동원해서 이라크를 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정부가 그 재정 지출을 아주 획기적으로 늘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 경제가 구조적으로 좋아졌다기보다는 미국 경제가 조금 좋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전쟁에서 이기고 또 911 테러 이후에 약해진 미국 심리를, 미국 국민들의 투자 심리를 살리기 위해서 융단 폭격을 하는 그것이 2005년경에 와서 꽃을 피우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미국 경제의 실적이 없는 상태에서 부시 행정부의 융단 폭격에 의해서 주가가 오른 것이기 때문에 오래 가지 못하고 오히려 이것이 부메랑이 돼서 버블이 돼서 2008년에 버블이 터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상황이 어떠냐? 물론 지금도 그 글로벌 그 금융 위기 이후에 미국이 제로 금리를 했고 엄청난 양적 완화를 해서 돈을 많이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2005년도 당시에 군비 지출을 했던 것에 비하면은 이 2007년 이후의
이 융단 폭격은 금융시장의 안정 쪽에 많이 치우쳐 있은 거기 때문에 2000년대 초반과 같은 그런 융단 폭격이라고는 보기 어렵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 실적의 뒷받침이 있고, 그리고 특히 2015년부터 미국 경제가 지금 빠른 속도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IMF나 IBRD에서도 세계 경제 전망을 상당히 좋게 보고 있어요. 한국 경제도 사실 일부에서 어렵다고는 많이 합니다만은, 물론 내수는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반딧불 정시라고 요즘 경기 호황이라는 얘기 있잖아요. 반도체하고 이 디스플레이 쪽, 이런 쪽은 수출 쪽 굉장히 좋죠. 그런 면에서 2005년도의 단기 과열 후 폭락하는 그런 장세하고는 조금 다를 수도 있지 않겠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낙관할 수만은 없습니다. 지금 미국 정시도 트럼프 변수가 있어서 좀 최근에도 좀 과대포장되어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트럼프가 만약 무너지게 된다든지, 지금 트럼프가 공약했던 어떤 그이 인프라 1조 원이라든지 이런 것 제대로 해내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어떤 시장의 피로감이나 실망감이 닥치게 되면 한번 변곡점은 겪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2005년도와는 같은 점도 있지만은 어떤 경기 부양책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조금은 질적으로 다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유럽과 미국에 비하면 우리나라 스타트가 좀 늦기는 했지만 대세 상승장의 길목에서 지금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나가게 하는 그 원동력에 대해서 앞서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볼게요. 예, 뭐 여러 가지 이제 주가가 왜 올랐느냐, 예. 뭐 경제가 좋아졌다, 어쩌다 여러 가지 분석을 하지만 결국은 주식을 사는 주체가 있어야 되거든요. 주식은 하나의 가격이고, 증권의 가격이고, 이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것인데, 최근에 주식을 사겠다는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계층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주식 매입을 그렇게 안 늘렸어요. 아주 단적으로 많이 늘린 쪽이 단연 외국인입니다.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에 대한 매입량을 상당히 크게 늘렸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늘린 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가 있겠죠. 세계 경제 전체적으로는 세계 경제가 좀 좋아지게 되면 위험 요인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위험 자산에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세계 경제가 위태위태할 때는 사람들은 안전 자산으로 갑니다. 그래서 요즘 세계 경제가 좀 좋아지니까 다시 한번 위험 자산 쪽으로, 그 중에서도 성장세가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 쪽에 주목하기 시작했고요. 특히 한국은 최근 한 1년 가량은 그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와 그로 인한 탄핵 정국 때문에 상당히 한국 증시가 과소평가된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최근에 어찌 됐든 어떤 정부가 나왔든 해외에서 바라볼 때는 그 나라가 정부가 없다 이러면 굉장히 혼란스러운 나라라고 볼수 있어요. 우리가 다른 나라의 상황을 다른 나라에 투자한다고 비추어 보면 적합한 비유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한국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한국의 새 정부가 출범했고, 그 네. 정부가 80% 이상의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라는 점에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투자의 대상으로 위험 자산 쪽에서, 좀 위험 자산은 일단 주식이 위험 자산이고 시장으로 볼때 신흥시장 이런 쪽인데 찾고 있다 보니까 한국이 그동안에 과소평가된 점이 있고 한국이 좋다. 거기다가 한국의 1, 4분기 실적을 보니까 실적에 대비해서 주식 투자를 하느냐 마느냐 하는 그 연관관계가 우리나라 그 투자자들보다도 외국인 투자자가 훨씬 높은데, 이 최근에 거의 모든 지표가, 재무 지표가 다 좋았거든요. 우리 2분기도 상당히 좋아질 수 있다. 거기다가 지금 새 정부가 내놓고 있는 재벌 개혁 이런 것들이 한국의 기업인들한테는 상당히 타격을 주겠지만은 증시에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없앨 것이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지금 이 시장을 그런 면에서 지금 좋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코스피 시장에 외국인 점유 비율이 35%가 지금 넘어섰습니다. 사상 최고로 외국인 비중이 높은 거예요. 1992년에 외국인 투자가 뭐 사실상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불과 20여 년 만에 지금 우리나라 전체 증시의 시가총액 금액의 35% 이상을 외국인이 장악했다. 가장 큰 동력은
외국인이 아니었더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이번 코스피 지수의 랠리 대세 상승장으로의 진입을 이야기하는 전문가들이 참 많은데요. 박사님께서도 단기 과열이라기보다는 대세 상승장으로의 진입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네. 현재 여러 가지 이제 그 저기 저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 장세냐, 아니면 단기 유동성이냐, 이거를 가지고 단기 과열일까 대세 상승장일까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물론 최근 한두 달간의 증시 상승세는 좀 너무 빠른 측면이 좀 있기는 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1980년 이후의 추세와 2007년도 이후의 추세를 볼 때 지금의 증시 상승이 우리나라 실물 경제의 견조한 회복세하고 크게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대세 상승장으로 볼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지만 이제 외국인들의 경우에는 잘 아시는 대로 단기에 빨리 들어오기도 하지만 또 단기에 빨리 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내에 사소한 불안 요인이 생긴다든가 또 새 정부와 재계의 충돌 같은 이런 게 생긴다거나 어떤 국내 민심 위반, 북한 미사일 같은 이런 거에 대해서 얼마든지 영향은 받을 수 있고요. 또 국제적으로는 트럼프가 문제인데 이 트럼프 대통령의 예산안이 지금 미국 국회로 넘어가 있는데 이게 가결이 통과가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다면 미국 주가가 폭락 조짐이 있고 이런 데에 대해서 영향은 받을 수가 있는데 GDP 대비 주가 지수 이런 거로 볼 때는 뭐 크게 어떤 그 단기 폭등이나 단기 과열로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대세 상승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실적이 뒷받침되느냐를 봐야 한다라는 말씀을 주셨었는데요. 실물 경제의 견조한 회복세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대세 상승장으로 풀이할 수 있겠다라는 의견이셨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로 코스피가 이렇게 고공행진을 가고 있는 거잖아요. 향후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일단 이제 그 역대 주가 지수 변화 추이를 보면 새 정부가 출범했을 때 첫해 주가 상승 그 폭이 상당히 높았어요. 이명박 정부 때는 여러 가지 그 해외적 요인으로 글로벌 요인으로 해서 주가가 좀 떨어지긴 했지만 전반적으로는 새 정부 출범할 때 어떤 첫 출범에 대해서 우리가 허니문 효과라는 것도 있는데 다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또 뭐 역대 정부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새 정부 출범했을 때 국민적 지지도 높았고 탄압도 잘 됐습니다. 그런 면에서 새로 문재인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가 있고요. 특히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에 정부 공백 상태에서 새 정부 출범했다. 그런 면에서 기대가 있고 이제 또 하나는 우리나라의 경기인데요. 그동안에 저도 작년에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나라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몇 차례 들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다시 그 연락을 줘서 너무 낙관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반대 의견도 주셨어요. 네. 물론 경제가 전체적으로 좋아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좀 수출 사이드를 한번 보면 이것은 지금 수출 증가율이 지금 사상 최대거든요. 물론 그것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라든지 일부 품목에 좀 국한이 된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중국 사드 보복 속에서도 지금 수출 상당히 폭발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수출 늘어나는 이것이 일자리로 이어지지 않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고용 유발 개수가 낮아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피부로는 좀 적게 느끼지만 어쨌든 수출이 늘어나게 되면 그것이 전체적으로 경제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실적이 순이익이 35%, 매출액이 25%씩 1사분기 기업들 실적이 이렇게 늘어났어요. 이거 엄청난 실적입니다. 이것이 몇 분기만 좀 더 이어진다고 그러면 그리고 이 실적이 사실 우리 경제가 터닝 포인트가 된 게 저는 한 9개월 전부터 이미 터닝 포인트가 됐다 이렇게 봐요. 그것이 세계 경제 전체적으로도 지금 대세 상승 국면에 있고 IMF나 IBRD에서도 우리 경제를 올해 조금 부정적으로 본 것은 탄핵 정국이었고 그것만 뺀다면 우리 경제가 더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봤거든요. 그런 면에서 경기 개선에 대한 긍정적 신호 물론 있고요.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도 있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의 기업 지배구조 개선 정책이라든지 또 기관 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지침인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증시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지금 바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새로 출범했다라는 그 자체도 증시 주가 상승 요인이었지만 네. 그보다는 바로 이 스튜어드십 코드하고 재벌 개혁 정책 이 두 가지가 최근에 그 한국 새 정부 출범과 관련해서 주가를 견인한 끌어올린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많이 샀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 외국인들을 직접 만나보거나 여론조사를 해봐도 그 사람들이 왜 한국 주식에 주목했느냐. 거기에 1번 순위가 한국 경제 회복이 아닙니다. 한국의 재벌 구조 개혁과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인데요. 우선 스튜어드십 코드와 관련해서 좀 말씀을 올리면 예. 스튜어드라는 게 이게 심부름꾼, 청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국민연금이라든지 거대한 연기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 국민들이 자기 노후의 연금 자금을 잘 관리해달라는 목적으로 돈을 내놓은 거 아닙니까? 국민연금만 해도 500조가 넘습니다. 자산 운용 규모가. 그런데 우리 국민연금이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최순실 사태에 있어서 삼성의 합병을 도와주느라고 국민들의 1,500억 이상 그 국민연금 투자자들의 손실을 감수하면서 삼성물산 한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시장을 농단했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것이 지금 문형표 복지부 장관이나 이런 거에 대한 지금 특검이나 검찰의 판단이란 말이죠. 최종 판결까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자, 이 국민연금에 맡고 있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나 거기에 자금관리본부나 이런 사람들은 그 연금 투자자들의 청지기에 불과한 거예요. 심부름꾼인데 그렇다면 돈을 맡긴 사람의 뜻에 맞게 투자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문재인 대통령이 스튜어드십 코드 투자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국민연금에 앞으로 투자할 때 국민연금에 투자한 그 국민들을 생각하고 투자를 해라. 그리고 그렇게 되면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시장이 판단하는 가장 합리적인 투자를 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됐을 때 외국인들이 한국을 바라보게 되면 그동안에는 한국은 시장이 깜깜이다. 자기들끼리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한국은 신뢰할 수 없다. 네. 그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한국에 대해서는 좀 감점을 줘야 된다고 했는데 만약에 한국의 기관 투자가들이 정말로 합리적인 투자를 하게 되고 그걸 이제 합리적인 투자를 하게 된다는 것을 이제 각서를 쓰는 것이 사실 스튜어드십 코드에 가입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한국 시장이 그만큼 객관화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제 한국에 디스카운트는 없다. 코리아 어드밴티지가 있다. 이렇게 지금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기대를 갖고 외국인들이 투자하고 있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재벌 개혁과 관련해서 재벌들이 적은 지분으로 여러 회사를 나누어 걸쳐서 문어발식으로 갖고 있는 이 현상을 좌시하지 않겠다. 그렇게 되면 한국의 재벌 기업들이 여기서 살아남는 길은 자기 회사 주식을 사 모으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순환 출자를 해소하고 저 지배구조 체제, 지주회사 체제로 간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 되면 재벌 기업 총수들이 다른 거를 팔아서라도 자기의 현찰을 줄여서라도 어쨌든 자기 회사 주식을 살 거 아니냐. 그 바로 그것이 그 수요 공급상에서 한국 기업에 대한 주식 매입 수요를 늘리는 거거든요. 그것을 보고 외국인들이 지금 사들어오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부정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그 한국의 재벌 기업주들이 돈을 무한정 넣어놓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돈이 부족했을 때는 다른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팔아서라도 자기 주식을 사게 될 텐데 그때 파는 주식의 주가는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지배구조 개선하면서 도저히 주식을 팔아도 자기 주식을 사 모을 수 있는 그런 재력이 안 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기업 지배를 포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는 물론 장기적으로는 그것이 다 시장에 흡수가 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한국 재벌 총수들의 어떤 유효 수요를 급격히 떨어뜨려서 한국 경제에 어떤 그 침체를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재벌 개혁, 뭐 어떤 개혁이든지 개혁 과정에서는 고통이 따르는데 현재는 우리가 재벌 개혁의 좋은 측면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개혁에는 분명히 고통이 있습니다. 그 고통이 좀 커지면 이를테면 지금 경총의 김영배 사무총장이라는 분이 벌써 재벌들이 그 비정규직 돌리는 거 못하겠다 또는 필요하다 해가지고 지난주에 문재인 대통령과 한판 크게 설전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이 심화된다면 주가의 악순환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튼 이것은 예의주시해야 될 지금 상황이에요. 예. 자, 정리를 해보자면 지금 코스피 지수의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끌고 있는 게 외국인 투자자들이고요. 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증시를 사는 이유, 한국에 대한 신뢰가 생겼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코스피의 상승세가 이어지자 증권사들도 앞다퉈서 코스피의 상단을 올려잡고 있는데요.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들이 전망한 코스피 지수의 상단과 그 이유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KB증권의 서영호 센터장입니다. 기업들의 실적 호조와 달러 약세 등을 이유로 코스피 상단을 2,450포인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 대우의 구용욱 센터장께서는 글로벌 교역량의 확대 또 새 정부의 추경 예상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코스피 예상 상단을 2,450포인트를 잡고 계시고요. 키움증권의 박희정 센터장께서는 수출 회복 등 기업들의 이익 개선으로 코스피 한 2,560선까지는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셨습니다. 박사님, 지난주 금요일 코스피 종가가 2,355포인트였는데요. 네. 앞으로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예, 그 지금 방금 앵커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센터장들, 증권사 센터장들이 전망하게 보면 2,355로 전망한 분들이 있어요. 한국투자증권 유니도 센터장이라든지. 예. 뭐 근데 그런데 벌써 지금 금요일에 2,355를 돌파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주가 전망만큼 무서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주가 전망은 하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예. 앵커님이 또 하라고 명령을 하시니까 안 할 수도 없고 참. 예. 저는 개인적으로 굳이 전망한다면 올해 한 2,750 정도가 돌파할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봐요. 뭐 최고치 기준으로 볼 때요. 예. 이것은 이제 그동안에 한국 최근에 실적이 좋아진 거 한국 경제의 외형 캐파가 커지는 것에 플러스 그동안 몇 년간 오르지 않았던 것에 대한 반대급부 이런 것까지 같이 볼 수도 있지 않나.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전망일 뿐이고요. 특히 이제 외국인의 한국 증시에 대한 이 매입 러시가 어디까지 계속될 것인가 외에도 여러 가지 변수가 지금 동시에 놓여 있습니다. 한국 지금 현재 센터장님들이 얘기한 이 한국 증시 상승 요인을 보면 달러 약세가 올 것이다. 그래서 달러 약세가 오게 되면 미국으로 들어갔던 전 세계 증시 자금이 좀 다른 나라로 좀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나 미국을 과연 달러가 과연 약세 기제로 완전히 갔을까? 6월 달만 되면 미국이 다시 또 금리 인상을 하게 될 겁니다. 그 밖에 여러 가지 미국이 달러 강세로 갈 수 있는 그런 소재도 많이 있고요. 또 우리나라 원화 환율과만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수출 회복이 많이 된다고 그러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한국의 수출 성장세를 과연 그대로 두고 볼 수 있을 것인가? 지금 한미 FTA 협정까지도 지금 재개정하는 순간에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환율 압력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좀 수출을 좀 줄여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어요. 그리고 말씀 올렸지만 재벌 개혁을 하는 과정에서 단기적으로는 수출이 떨어질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정치 불확실성이 제거됐다고 이러는데 작년에 비해서는 제거됐습니다만은 이 정치 허니문이 끝나게 되면 여전히 지금 뭐 한국의 정치 불안정이 완전히 끝났다라고 얘기하기는 아직은 이런 거 아닌가. 우선 뭐 총리 임준부터 시작해서 갈 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망은 어디까지나 전망으로 받아들이시고 매일매일 변화하는 그런 변수들을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김대우 경제학 박사께서는 코스피 올해 2,375포인트까지는 조금 더 위쪽으로 열려 있다라는 말씀을 주신 거고요. 지금 자리에서 한 20포인트 정도 더 오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지금 코스피가 떨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금 위험 요소를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예. 조금만 더 들어볼까요? 예. 주가가 오를 수 있는 요인이 100가지 정도 있어요. 예.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근데 주가가 떨어질 수 있는 요인은 약 50가지 정도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선 당장의 눈앞에 닥친 걸 하나 말씀드리면 모간 스탠리 폭풍이에요. 6월 달에 모간 스탠리가 MSCI 신흥국 지수
지수의 중국 편입 여부를 논의하게 됩니다. 신흥국 지수에 중국이 들어오게 되면요. 지금 이 신흥국 시장은 우리나라가 최대의 그 시장이거든요. 이 MSCI 지수가 왜 중요하냐면 전 세계의 기관 투자가들이 몇 퍼센트, 신흥국을 몇 퍼센트 투자한다 할 때 바로 이 MSCI 편입 비율만큼 주식을 사게 됩니다. 그런데 중국이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덩치가 더 크거든요. 이 갑자기 들어오면 우리나라 일시적으로 빠져나갈 돈이 약 3조 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어요. 골드만삭스 같은 리포트에 보면요. 그럼 6월 달에 주가 폭락의 그 한 그 요인을 안고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MSCI에 우리는 여기에 선진국 지수로 가야 되는데 과연 선진국 지수로 갈 수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중국은 신흥국으로 오고 우리는 그 선진국으로 가는데 탈락하게 되면 이중의 쇼크가 올 것이다. 그다음에 미국의 금리 인상이 지금 6월 달에 거의 예정이 되어 있어요. 금리 인상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자산 규모의 축소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투자가들한테는 조금 덜 알려져 있는데 미국 연방준비은행 FRB가 오랜 기간 동안 양적 완화를 하면서 채권을 사들이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하면서 그 대차대조표, 재무상태표상에 이 자산과 부채, 이게 양쪽이 같이 높아진 그런 측면인데 이거를 해소하겠다는 거거든요. 최근에 지금 이거 발 빠른 움직임이 나고 있어요. 이건 금리를 내리든 안 내리든 올리든 안 내리든 그 관계없이 연방준비은행이 자산 규모를 대차대조표상의 차변과 대변을 같이 줄이게 되면 어떤 그 긴축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 정시발로 악소리가 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이 지금 예산안을 둘러싼 지금 충돌이 심각한데요. 적어도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했던 멕시코와의 담벼락을 쌓는다든지 1조 인프라 하는 것은 이번에 이 국회 예산을 통과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되면 그동안에 트럼프 랠리를 기대하고 올랐던 주가가 조정 국면을 맞을 수도 있죠. 이제 그뿐만이 아니라 연방 정부 셧다운까지 지금 얘기는 돼요. 미국의 새 예산안이 10월 달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10월 달부터 시작이 되는데 8월, 9월 같으면 연방 부채 한도 이런 것 때문에 여름 휴가를 넘어서자마자 바로 미국발 세계 경제 쇼크도 또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가장 우려되는 것은 외국인들이 한꺼번에 떠나면 우리가 최근 1, 2, 3, 4월에 한국 증시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올랐는데 외국인들이 떠나게 되면 가장 빠른 속도로 이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도 사드 변수도 있죠. 한미 간의 FTA 협상도 있죠. 주가를 하락으로 몰고 갈 수 있는 변수도 결코 적지 않습니다. 예. 그에 대한 예의 관찰을 같이 한번 해봐야 될 필요가 있죠. 예, 코스피 추가 상승을 막는 위험 요인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최근 코스피가 상승 랠리를 펼치고 있는데 반해서 코스닥은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코스피와 코스닥 간 격차가 역대 두 번째로 벌어진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대형주 위주의 차별화 장세가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시는지 아니면 순환매가 좀 코스닥 쪽으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이게요, 대형주가 오르는 이유도 외국인들한테 있습니다. 우리가 아프리카 주식, 뭐 한국이 아프리카라는 나라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나라가 아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프리카 주식을 사거나 예를 들면 영국, 유럽에서 잘 모르는 덴마크의 주식을 산다. 우리가 덴마크 하면 정유라밖에 모르잖아요. 덴마크 주식을 산다 했을 때 네. 앵커님 같으면 덴마크 어느 회사 주식을 사겠습니까? 저는 잘 몰라서요. 그 회사에서 가장 큰 기업에 일단 투자하고 그렇겠죠. 보는 거예요. 그렇죠. 네, 기업을 대표한, 나라를 그렇죠. 대표하는. 그 나라에 작고 유망성이 있는 기업은 예. 해외에서는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날뛸 때, 날뛴다니까 조금 좀 죄송한 표현이고요.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주식을 막 사모으는 이런 시점에서는 특히 외국인 기관 투자들이 살 때는 그 자기들 그 투자 매뉴얼 상에 그 큰 회사 주식을 사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렇다 보니까 특히 이제 최근에 주가 우리나라 오른 지가 얼마 안 됐고 외국에서 자본이 확 몰려올 때는 대형주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우리나라 경제 구조가 빈익빈 부익부가 좀 잘 되는 기업은 더 잘 되고 중소기업들은 안 되는 그런 구조까지 이제 같이 겹쳤던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또 하나 우리나라 정권 정책을 좀 꼭 좀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미국의 경우에는
이 뉴욕 증권 거래소 NYSE가 있고 또 그 첨단 벤처 기업들이 많이 가 있는 나스닥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미국에서 가장 큰 기업이라고 하는 데가 애플 아닙니까? 애플, 페이스북, 구글 잘 나가는 미국의 선도주자들은 전부 나스닥에 있단 말이에요. 나스닥에 있는데 우리는 조금 크면 전부 코스피로 다 움직여버리잖아요. 최근에 카카오도 간다고 그랬죠. 뭐 가는 기업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만은 정부에서 이 코스닥 시장에 대한 육성책이 좀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되고요. 그렇듯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이제 스튜어드십 코드를 합니다만은 이 창조 경제가 실패하고 우리나라에서 창업이나 벤처가 안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서 창업을 했다가 자칫 잘못하면 자기만 패가 망신하는 게 아니라 자기 처갓집까지 다 같이 망해서 신용불량자가 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증권 시장이 크게 형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돈을 은행에서 빌려온단 말이죠. 지금도 한국의 정부에서는 대기업,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그러면 겨우 내놓는 게 은행에서 융자 좀 해주겠다. DTI, LTV 얘기만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 사람들이 증권 시장에서 IPO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하면 회사가 망하더라도 제2, 제3의 선택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말로는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 제4의 혁명을 대책을 세우겠다. 문재인 대통령도 제4혁명준비위원회를 하겠다 이러는데 제4의 혁명이라는 게 실체도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신기루 잡는 얘기인데 그것보다도 지금 더 중요한 것은 제4의 혁명 시대에 우리가 이 우리 기업들을 제대로 살려면 코스닥에 대한 창업기업에 대한 확실한 의지가 있어야 되고 그런 의지가 외국인들의 그 코스닥 시장에 대한 그 매입으로 이어질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저기 저 새로 출범하는 문재인 정부의 코스닥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코스닥 쪽으로 매기가 넘어가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국내 투자자들을 위해서 조언한 말씀 짧게 들어볼게요. 예. 가장 현 단계 지금 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주가가 대세 상승기라고 하지만 상승할 확률이 얼마 있다는 것이지 반드시 오른다 이것은 결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지금의 정시 상황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것은 외국인들의 동향입니다. 지금 외국인 비중이 무려 35%가 됐습니다. 지금 외국인이 하나의 양념으로 들어와 있던 시대가 아니에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장세를 좌지우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합니다.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우리가 외국인을 빼면 우리나라 나머지 주식이 국내인들이 갖고 있는 주식이 65%가 되니까 우리가 여전히 많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기업들이 갖고 있는 우리 한국의 내국인들이 갖고 있는 주식 65% 중에는 상당수가 지배구조, 경영권 확보를 위한 게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주가가 오르고 내릴 때 이 그 장을 크게 좌우할 수 있는 것은 외국인이다. 외국인들의 영향력이 50% 아니 60%도 넘어섰다. 그럼 외국인들은 어떤 것을 보고 투자하느냐? 외국인들이 보는 한국 경제의 관과 주식 투자의 관점이 국내인들하고 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시청자님들께서도 외국인들 마인드를 깊숙이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런 면에서 서울경제TV의 글로벌 정시 분석도 누누이 볼 필요가 예를 들면 배당 문제 하나만 해도 그래요. 우리나라 기업들은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배당을 높인다고 해서 그렇게 이 투자가 안 넘어갑니다. 그러나 외국에서는 결국 민감하거든요. 그다음에 스튜어드십이라든지 기업의 지배구조 이런 거에 관해서 외국인들의 시각으로 주식시장을 보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나날이 새 역사를 쓰고 있는 코스피 지수 향후 전망과 투자 전략까지 들어봤고요. 오늘 김대호 경제학 박사님 말씀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시황 분석하고 필살 종목까지 공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외환영웅의 투자 필살기 시간이고요. S히어로 인베스트먼트의 신동환 대표님 만나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먼저 외환영웅께서 지난 시간에 추천해주셨던 종목들 수익률 현황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예, 지금 화면에 다섯 가지 종목이 나가고 있는데요. 일단 이 종목들은 모두 보유 관점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4월 18일에 주셨던 메리츠화재가 12.4%의 수익을 기록 중에 있고요. 5월 2일에 주셨던 롯데정밀화학도 지난 마지막 거래 종가 기준으로 12.5%, 또 월 8일에 주셨던 한국콜마홀딩스도 10% 가까운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함께 매수하셨던 분들 축하의 말씀드리겠고요. 다음 종목들 살펴볼게요. 5월 17일에 주셨던 GS 보유 관점으로 지금 14% 가까운 수익을 기록 중인 가운데 나머지 종목들은 소폭 매수가 대비해서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5월 26일에 신규 편입이 된 사도 대림이 0.8% 정도의 매수가 대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예. 이어서 외환 영웅의 베스트 필살 종목들 수익률 살펴보죠. 5월 23일에 매도 사인을 주셨던 한국종합기술과 더종기존이 각각 40%, 22% 정도의 수익률로 베스트 필살주에 올라와 있습니다. 예, 지난 종목들 저희가 수익률 점검을 해봤는데요. 오늘 이 중에서 어떤 종목 리뷰 들어볼까요? 예, 목표가 달성을 현재 10%에서 20% 물량 갖고 있는 롯데정밀화학 종목코드 004, 000. 이 종목은 지금 최근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고요. 지속 상승이 되는 종목입니다. 매수가 대비 지금 12.5% 정도 수익 중에 있으며 새로운 목표가를 한번 제시해드리겠습니다. 한 4만 4천 원으로 제시해드릴 테니까는 갖고 있는 분들은 그때까지 다시금 물량을 축소를 하지 마시면서 갖고 가고 거기서 또 목표가가 도달될 때 축소 또 지속 호재하는 전략 반드시 좀 필요하겠습니다. 자, 다음엔 한국콜마홀딩스입니다. 종목코드 024720. 이 종목은 지금 현재 물량 10% 20% 보유 중에 있고요. 화학품 및 화장품 및 제약 부문 주문 물량이 유지되고 있고요. 해외 시장의 안정성이 더해지면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이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매수가 대비 지금 현재 9.9% 수익 중에 있고요. 새로운 목표가를 제시해드렸습니다. 4만 2천 원까지 한번 보시고요. 4만 2천 원까지 갖고 있는 물량을 축소하지 말고 갖고 가면서 목표가 도달했을 때 다시금 또 갖고 있는 물량에서 또 축소 후 지속 코딩하는 전략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자 계속해서 해외 선물 시장 투자하시는 분들 위해서 시황 점검 부탁드릴게요. 예, 오늘은 항생지수 횡보 상방으로 좀 봐주시면 되겠고요. 지수로는 25,562 지지시 지속 상방으로 봐주시고요. 혹시나 25,562가 깨면 25,438 부근에서 다시금 저점 매수 전략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국제유가입니다. 국제유가는 지금 저번 주에 한 350대 이상의 큰 폭의 하락을 했었는데 어저께 저번 주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 이제 어느 정도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는 제가 볼 때는 좀 지속적으로 상방인데 며칠 전에 이제 큰 폭을 하락하는 면이 있어서 좀 리스크한 면도 있지만 아직까지 상방으로 보면서 매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횡보 상방이고요. 지수는 49.58 지지시 상방이고요. 혹시나 49.58이 깨지면 49.28 부근에서 저점 매수 전략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금은 오늘은 횡보 상방으로 좀 봐주시고요. 지수로는 1263.6 지지시 지속 상방이고요. 혹시나 1263.6이 깨지면 1261.0 부근에서 매수 전략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유로 FX는 오늘은 횡보 하방으로 좀 봐주시고요. 1.12045 저항 시 하방 매도뷰를 봐주시고요. 혹시나 1.12045가 돌파했을 때 1.12175 부근에서 다시금 매도 전략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S&P 500은 오늘은 횡보 상방으로 2414 지지시 지속 상방입니다. 혹시나 2414 깨지면 2409.25 부근에서 매수 전략으로 대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자 코스피 지수가 연일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국내 시장 투자하시는 분들 위해서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리고요. 또 오늘의 필살 종목까지 공개해 주십시오. 예, 제가 거의 5, 6주 동안 코스피는 지속 상방이라고 했습니다. 아직까지 하방의 힘은 없습니다. 하방의 힘이라는 것은 눌림, 어느 정도 올라간 다음에 쉬는 시간 구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하방의 힘보다 상방의 힘이 90% 이상 높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은 매도 전략보다 종목을 갖고 있는 분들 꾸준히 갖고 가는 전략 또는 손실 나는 종목들은 반드시 100% 청산하고 현금화시켜서 힘 있는 종목으로 갈아타는 전략으로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자, 코스피는 오늘은 단기 횡보 하방으로 보지만 지수는 2363.94포인트 저항시 약간 하방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때는 물량이 많이 있는 분들은 좀 축소하는 전략만 하지 100% 청산하는 전략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혹시나 2363.94가 돌파할 때 2370.29에서 다시금 좀 저항할 수도 있습니다. 개별 종목 대응하시는 분들은 그 부분에서 다시금 물량만 축소하는 전략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맞춰서 국내 선물 지수는 오늘 횡보 상방으로 306.35 지지시 상방으로 봐주시고요. 혹시나 306.35가 깨지면 304.75 부근에서 매수 전략. 주식은 상승해야지만 수익 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개별 종목의 물량 축소와 확대 전략밖에 안 되지만 선물 옵션은 내려오면 매수 또는 올라가면 매도 전략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선물은 아직은 상방 전략으로 해주시고요. 거기에 맞춰서 개별 종목 한일철강입니다. 한일철강 종목 코드 002220입니다. 이 종목은 지금 철강 판재료 및 강판류 제조 판매를 주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철강 가격의 상승에 따라 흑자 전환하였으면서 현재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신고가 기록한 종목 못 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점 매수 전략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매수가는 오늘 현재가로 제시하겠습니다. 목표가는 32,000원이고요. 손절가는 27,500원입니다. 반드시 개별 종목 하시는 분들은 현금화, 손실 나는 건 100% 현금화 시키시고 수익 나는 종목은 끝까지 갖고 가는 전략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S히어로 인베스트먼트의 신동환 대표와 함께했고요. 내일 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뒤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유료 문자 번호인 샵 0082번으로 지금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뒤에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